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1일 오후 6시입니다. 안철수가 별을 잡았습니다. 경선 승패와 관계없이 야권 단일화가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꿈이 반은 이루어졌습니다.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이긴다면은 한국 정치판, 더 나아가서 2022년 대선판에 큰 충격파와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현상 타파 세력을 대표합니다. 그래하여 자신을 미스터 단일화라는 이미지로 메이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가 오세훈 후보에게 승리하면은 우선 김종인이 이끄는 국민의힘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102명의 의원을 거느린 제1야당이 유력한 대통령감은 물론이고 서울시장 후보도 내지 못했다는 성적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씨가 여세를 몰아가지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면은 정권도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레임덕은 빨라지고 여론 악화로 정권 여권 분열이 가속화될 것이고 정권 교체론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년 대선판도 범야권 단일화가 국민의 열망이 되고 국민의힘은 이 흐름에 저항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상황 장악의 주도권을 놓치고 윤석열, 안철수 중심의 야권 재편으로 빨려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좌충수로 망한다는 말처럼 범우파, 즉 자유진영은 정권을 선택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분열해가지고 대통령 자리를 놓친 경우가 세번 있었습니다. 1997년 이회창, 이인재, 김종필 분열, 2002년 이회창, 정몽준 분열, 2017년 홍준표, 안철수 분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좌파 정권은 우파 분열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가 온전히 성공한다면 이 분열 DNA를 극복하는 계기, 즉 성공 사례의 기억이 될 것입니다. 단일화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았지만은 지난 연말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시험해보자고 기치를 내건 이는 안철수 씨가 처음이었습니다. 대권의 꿈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선거를 단일화의 모범 사례로 만들자고 하니까 설득력이 생겼고 여론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가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조직이 약한 그 힘은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김종인은 이에 저항하려 했으나 여론이 단일화를 대세적 명분으로 만들어 국민의 힘도 호응할지 않을 수 없었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겁니다. 시장 경제와 비슷한 여론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는 죽지 않습니다. 이번 단일화 과정은 통상적인 정치 논리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의원 3명 국민의당이 102명의 의원을 거느린 국민의 힘을 압박하고 끌고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지만은 비상시국이고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가 있으니 가능해진 것입니다. 당원 투표를 일체 배제하고 100% 여론조사로 단일 후보를 결정한다는 것도 정당 정치의 원칙에 위반되는 일이지만은 문재인 반역 정권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다는 이 절박한 감정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에서 대의명분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안철수 씨가 단일화라는 정권 교체라는 이 대의명분을 잡았다는 거죠. 단일화로
정권 교체하자. 이 대의 명분이 워낙 크니까 여론을 업을 수 있었고 국민의 힘을 끌고 갈 수 있었다. 한국 정치사에 좋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경선에서 이기고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기면은 국민의힘은 상황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2022년 대선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안철수 대표가 약속한 대로 오세훈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단일화의 명분을 이어간다면은 그는 패자가 아닌 더 큰 승자의 이미지를 남겨서 대선 국면에서 여전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안철수가 승리하여 정치판을 흔들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은 보수와 중도를 연대시키고 아우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면 약 60%가 됩니다. 그리하여 6대4로 정권 교체론을 굳힐 수가 있다 이거죠. 철석연대라는 말은 장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세력으로서는 2022년 대선도 범야권 단일화의 경우에만 승산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움직임을 누가 주도하느냐입니다. 단일화를 누가 주도하느냐. 안철수, 윤석열을 중핵으로 한 단일화 세력의 조직화가 가능하다면은 국민의힘은 지금과는 다른 역할을 스스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체제에서 빨리 독립하여 새 지휘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안철수가 경선과 본선에서 이기면 김종인은 술자리를 잃고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통하여 대선 체제를 갖추게 될 것인데 윤석열, 안철수 세력의 흡인력이 너무 세면 당이 분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감을 갖지 못한 정당의 운명입니다. 이는 김종인 지도력의 실패를 뜻합니다. 안철수 현상의 힘은 역사의 숨결인 민심에서 나온 겁니다. 김유신은 고구려군에 밀리는 신라군을 맡아가지고 전장으로 나아가면서 나는 옷깃과 벼리가 되겠다고 외쳤습니다. 삼국사기에 적혀 있습니다. 삼국통일의 역사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옷깃을 들어야 옷을 입을 수 있고 벼리를 들어야 그물을 낼 수 있습니다. 벼리는 그물을 들어 올리는 그물코를 꿰는 줄을 말합니다. 안철수가 대한민국 재기의 벼리와 옷깃 역할을 한다면 그는 지금 잡은 벼를 따는 역사적 인물이 될 것입니다. 나라의 벼리가 된 김유신이 신라의 벼리가 된 김유신이 삼국통일이란 벼를 땄듯이 안철수 씨가 벼를 잡았습니다. 그것을 딸 수 있느냐? 이게 남은 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